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근내 정부군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첫 번째 임무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앞잡이 쌍조즈를 쓸어버리라는 거였답니다. 신민후위 보병과 포병, 기마병 등 3개형의 명령을 내렸었지만 하지만 그 보병과 포병형은 자기들이 실력을 보존하느라고 무시하는 거였답니다. 하여 짱조린이 기마병령 혼자서 그 쌍조즈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어 짱조린은 각 지역의 두목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여는데요. 자, 그 쌍조즈를 쓸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혹시 뭐 방법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니? 그러자 그의 군사인 짱조샹이 먼저 입을 여는 거였었는데요. 어르신, 우리는 이 최대한 제일 적은 숫자로 그놈들을 무찔러버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 전체 마적대인 7,000명을 동원하여서 그놈들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면 이 어르신이 위쪽에 대하여 좀 난처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필경 어르신이 기마병령은 500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7,000명으로 작전을 펼치게 되면 그 위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이 병력을 움직여서 그 쌍조즈를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어 탕알후가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그 쌍조즈 그놈이 예전에 그 쌍조즈가 아니다. 저번에 내가 그놈들한테도 쳐들어갔었잖아? 그놈 무기들은 모두 다 러시아제의 삐까뻔쩍거리는 새거들이더라고. 그래요. 쌍조즈 그놈은 무조건 계략을 써서 잡아야 합니다. 무작정 쳐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수지가 안 맞습니다. 이럽시다. 우리 먼저 거금을 주고 그 쌍조주의 약점 같은 걸 먼저 잡아보죠 뭐. 짱조리는 후로가를 시켜서 그 쌍조주의 뒤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정보를 파는 놈들도 다들 내놓을 만한 정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요번에 짱조샹이 친히 발벗고 나서는 거였었는데요. 짱조샹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못 살아서 이 신발 닦기로 생계를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재주를 요번에 다시 써먹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짱조샹 쌍조주의 나와바리 성체 앞에 이 죽치고 앉아서는 신발 닦기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성체 안에 몇몇 놈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무뜩 뜻밖의 정보를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쌍조주 이놈이 부인만 해도 수십 명인데 또 요즘에 한 여자한테 빠져들어서 가끔씩 나와바리로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샹은 여러 부하들과 엇바꿔서 이 문어구를 밤낮으로 지키다가 끝내 그 쌍조주 놈을 기다려냈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그 놈이 뒤를 잘 따라가서는 드디어 그놈이 밖에서 만나는 여자의 집을 찾아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니 단번에 대군을 끌어오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냥 믿을 거라고는 두 발로 뛰어가서 그 짱조린한테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였답니다. 자 어르신, 드디어 작전 방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쌍조즈가 자주 가는 여자 집 마을에 매복을 하고는 그놈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놈들을 제압하고는 그 쌍조즈 보고 전부군의 귀순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일단 쌍조즈 그놈이 오케이 하게 되면 그들 아지트로 끌고 가서 그 놈들 대문을 활짝 열게 하는 거죠. 일단 놈들이 대문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게임이 끝이죠. 우리 마적대들이 우두두두들이 닥쳐서 그 놈들을 제압하게 되면 총 한 발 안 쏘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무릎을 탁 하고 치는데 묘합니다. 묘해요. 역시 나의 군사 짱조샹 같군요. 자 우리 바로 작전에 들어가죠. 이어 짱조리는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여자 집이 있는 마을에 매복을 하면서 네, 요 쌍조즈 이놈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데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가요. 언제 쌍조즈 이놈이 이 집 여자가 땡기는 날이어야 이 기회가 오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맨날 그 마을에 처박혀 매복해 있으면서 쌍조즈가 어서 빨리 이 집 여자가 이 땡기기만을 바래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지만 쌍조즈 이놈이 나타나질 않은 거였었는데 설마 이 여자를 너무 자주 놀아서 재미없어서 다시 안 찾는 거 아니야? 짱조리는 그 쌍조즈의 입맛도 걱정하게 되는 아주 쓸쓸한 처지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다들 힘이 다 빠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보름이 되어서야 어라? 이 쌍조즈 이놈이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술김에 이 집 여자가 땡겼는지 완전 알딸딸하게 잘 돼서는 이 들것에 처음 앉아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쌍조즈 이놈은 주위에 100여 명의 마적대를 달고서 이 위풍당당하게 척 오는 거였었는데요. 하참 저놈 저거 뭐야? 아니 뭐 지 나와 바디에서 떡을 치면서 100여 명씩이나 들고 다니냐? 에이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지금은 좀 참자.
저놈들 한 놈도 빠짐없이 모두 다 잡아야 우리 작전이 성공된 게다. 놈들이 긴장이 좀 확 다 풀린 다음에 그때 가서 덮치자. 그 밑에 애들한테 꼼짝달싹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전해라. 네, 그렇게 짱조리 일당은 쌍조주 이놈이 들어가서 철썩철썩은 마음껏 하고, 이것도 그의 100여 명의 부하들도 이 밖에서 술이 얼큰하게 될 때까지 또 기다렸다고 하는데, 호랑이도 사냥을 할 때 이 목표물이 제일 방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기다림이 오래 갈수록 그 호랑이 도끼는 점점 더 커져가는데, 하지만 이 아내 놈들은 죽기 직전인 것도 모르고 아주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어 깊은 밤이 되자 이 놈들이 투숙하고 있었던 주막은 조용해졌고, 드디어 짱조리 일당들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야들아, 전에 얘기했었던 작전대로 잘 진행해야 된다. 다른 놈은 몰라도 저 쌍조주 저놈은 죽이면 안 된다. 이어 그들은 제일 날렵한 두 놈을 보내서 이 담장을 뛰어넘고 이 걸어두었던 대문을 안에서 열어 제끼는데요. 자자, 먼저 놈들을 모두 다 찾아내고 한꺼번에 제압한다. 실시. 짱조린이 500명의 군대는 요 주막 안으로 조용하게 뒤져보면서 놈들이 보이게 되면 소총으로 다들 그 대가리에 겨누는 거였었는데, 물론 세상 모르고 잠자는 놈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 잠에서 깬 놈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다들 한 놈도 빠짐없이 이 제압하느라 한 뒤에 그 쌍조주의 룸으로 쳐들어가는데, 어이 쌍조주야, 잘 있었니? 어? 혜님이다. 그 안에서 여자를 끌어안고 자고 있던 쌍조주는 갑자기 앞에 나타난 짱조린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이 여자랑 자려고 이렇게 위험한 발걸음을 했었니? 어디 보자. 뭐 그냥 보통 물건이네 뭐. 그러자 쌍조주는 다짜고짜 두 무릎을 푸동 하고 꿇고는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어대는데, 자 짱조린 어르신, 저 소인이 이 전에 몰라 뵙고 멍청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제부터는 요 납작 엎드려서 기겠습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콧방귀를 뀌는데, 그래 그래야지. 근데 내 요번에는 널 해치려고 온 게 아니다. 넌 내가 요즘 벼슬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내 그 신미후 관아의 기마병 영장이다. 근데 이 나도 할 수 있는 걸 너는 왜 못하겠니? 어? 너도 할 수 있다 이놈아.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마적대고 뭐고 걷어치우고 나랑 함께 벼슬하자야. 자, 기마병 부영장을 네가 해라. 그럼 되니? 예. 그러자 쌍조주는 어이가 없는데, 자신은 지금 천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자신이 아지트에서 황제처럼 지내고 있는데 뭐 고가 500명 군사를 이끄는 대가리도 아니고 부대가리로 해라고? 쌍조주는 당연하게 내키지 않겠는데, 하지만 곁에서 이 10여자리 소총 구멍이 지금 자신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싫다고 하겠습니까? 어르신 정말입니까요? 정말로 저를 이 부영장으로 쓰시려고요? 그러자 짱조리는 갑자기 쌍조주의 귓바망이를 짱짱짱 하고 후려가기는 거였었는데, 내는 내 말을 의심하고 토를 다는 놈들을 제일 싫어한다. 니는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알아들었니? 야들아, 끌고 가라. 이어 짱조린이 군대는 이 놈들을 끌고서 쌍조주의 아지트로 찾아가는데, 역시 짱조샹이 계략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었고, 이제 그놈들 보고 문을 활짝 열게 하는 일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어 곁에 쌍조주를 쿡 찔러대자, 야 야들아, 어서 빨리 문 열어라. 내다. 쌍조주는 와들와들 떨리는 목소리로 이 대문 위를 향하여 소리 지르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하하하하하. 어이 쌍조주야, 너 이미 짱조리한테 잡혔다면서? 에?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곱게 죽을 것이지 왜 또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우리들도 니놈과 함께 죽어야 되니? 네, 그 짱조샹이 짜놓은 계략이 실패한 거였었는데요. 왜냐면 그들이 계략에는 쌍조주 이 비겁한 놈이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겁이 많은 쌍조주는 자신이 나와 바리 안에서 이 떡치러 가면서 먼 마적대를 100명이나 데리고 다닐 줄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까 짱조린이 군대가 이 주막을 치면서 한 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지만, 네, 그래도 그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놓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도망친 놈이 쌍조주의 아지트로 달려가서 이미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짱조린은 답답해 나는데, 작전이 이렇게 실패할 줄 알았더라면 뭔 보름 동안을 매복하면서 그 쌍조주의 여자 입맛까지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짱조린 먼저 노발대발 하는 건 다름 아닌 쌍조 였었는데, 야야 빨리 문을 아이오니. 내는 니네 주인 어르신이다 이놈들아. 내는 너희들을 데리고 정부군으로 귀순할 테니, 어? 다들 벼슬길이 열린 게다. 그러니 빨리 문 아이오고 뭐하니.
쌍조즈 이놈은 쌍조린이 말을 그대로 믿었었고 오히려 자신이 벼슬기를 막을까봐 욱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당당당 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쌍조즈 이놈은 뒤로 벌러덩 하고 나자빠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쌍조린 쪽의 사람들은 다들 놀라는데 뭐야 밑에 부하놈들이 자신이 대가리를 쐈어? 다시 보니 쌍조즈는 그 성 안에서 날아오는 총 세 방을 맞고서 죽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그 쌍조즈가 필요 없다. 그리고 정부군으로 귀순할 생각도 없으니 쌍조린 어르신 어디서 왔으면 그쪽으로 다시 꺼지세요. 네? 만약 다음번에 다시 오게 되면 헤, 그때는 군관이고 뭐고 안 봐준다 알아들었니? 네, 그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당당하게 쌍조린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요. 하참 이러한 인간 쓰레기들 내 또 봤나? 암만 맞을 때라도 지켜야 될 강호의 의리와 이 도덕이란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쌍조즈가 비록 천하의 몹쓸 놈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 두목인데 이렇게도 가차없이 죽인다고? 쌍조리는 너무나도 억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담배 한 대를 꺼낸 물건을 깊게 들이마시는데요. 자, 아니 아이되겠다. 순례천 형님, 그 준비해오신 대군을 푸세요. 저놈 성체를 함락시키고 저 안에 천여명이 마적대를 한 놈도 살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짱조샹은 계략을 건의했었던 군사고 또 다른 한 군사인 순례천이 생각은 완전 달랐다는데요. 요번에 전부군으로 활동하는 첫 번째 전쟁인데 그 다른 마적대 놈들한테 확실하게 두려움을 줘야 된다는 게 바로 순례천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짱조리는 그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자신이 7천명의 군사들을 모두 다 끌고 왔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쌍조즈 성차의 사면팔방에다가 이 안보에게 잘 매복하였다고 합니다. 이 짱조린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쿵쿵쿵쿵 하고 북을 두드리는 진공의 신호가 울려 퍼지는데 그러자 이때 갑자기 사면팔방에서 이 펑펑펑펑 하고 대포 소리들이 울려 퍼지더니 이 그 쌍조즈의 성차 안에서 쾅쾅쾅 하고 터져댔다고 합니다. 뭐야? 기마병영 영장 따위가 500명을 이끌고 감히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들아! 우리도 쏴라! 이 쌍조즈의 성체 안에서도 이 팡팡팡 하고 대포탄약들이 올라갔지만 네 하지만 아무런 방향도 없이 아무 곳에나 맥없이 쾅쾅쾅 하고 터져댔다고 합니다. 왜냐면 쌍조린이 목표물은 요 놈들 성체니까 정확한데 하지만 이 아녀놈들은 이 사면팔방에서 어디서 날아오는 대포탄약들인지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야야 이거 아이디겠다 야 야들아 밖에 나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놈들 이거 어차피 500명밖에 안 돼. 네, 이 성안이 무식한 놈들은 짱주얼린이 기마병영 영장이니까 그의 계급대로 그냥 500명을 이끌고 왔냐 하는데요. 이 놈들은 다들 총칼을 잡고서 이 씩씩 거리면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 선박은 이 놈들 군대들로 거뭇거뭇해 그냥 꽉 포위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기마병 영장이란 게 이게 대체 군사들 얼마야 이게? 사단장이야? 뭐야 이게? 그 살아남은 800명이 쌍조즈 쪽 마적 놈들은 멋지게 칼을 잡고 이 달려 나왔는데 적들 기세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찌게 한바탕 하게 아이고 당장 굴케. 그 7천명의 군대들 제일 앞쪽에는 탕알후와 간차오씨가 그 흑마들을 척 타고는 무섭게 째려보는 거였었는데요. 아이고야. 그러자 놈들은 이 다들 총칼들을 버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성 안에서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8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영언영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니? 어? 내 저 귀한 대포탄약들을 어떡하니 이놈들아? 비록 놈들이 다들 투항했었고 전쟁을 이겼었지만 짱조리 이놈은 화가 내려가지를 않는데요. 짱조리 이놈은요 돈은 물쓰듯 하면서 이 돈같이 안 보지만 그 자신이 총과 대포들 탄약들은 그렇게도 아껴댔다고 합니다. 하여 그의 군대는 매번 전투마다 이 탄약들의 신경을 많이 써야 했었으며 그 누구라도 마구마구 퍼부는 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 800명이 마적된 놈들을 어떡하죠? 네, 짱조리는 요번 기회를 이용하여서 전펑태성이 마적대들한테 단단히 겁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800명이 쌍조즈 마적대들 모두 다 몸통은 땅 밑으로 두 종아리만 땅 위로 나오게 생매장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네, 짱조리 이놈도 참으로 독하긴 독했었는데 그 쌍조즈의 나와바리에 800명이 생사람을 심어서 아주 뭐 인간 과수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으!
그 소식은 전체 펑태성인 마적대들한테 전해지게 되었으며 다들 그냥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이어 이 소식 역시 펑태성이 이커탕나 정치한테 올라가게 되었었는데 뭐? 쌍조주를 꺾었다고? 이렇게나 빨리? 그것도 이 천여명인 마적대 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몰살했다고? 그리고 이 인간 과수원? 그것도 뭐야? 이어 더 상세한 얘기를 전해드는 정치는 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였었는데요. 아이고 짱조린 이놈 이거 한마디 개로스를 했었건만 이제 보니 한마디 호랑이 새끼였었네. 어떡하지? 내 이놈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정치는 왠지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공을 세웠기에 뭐 상을 내려야겠죠. 이어서 정치는 큰 공을 세운 짱조얼린한테 상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 그 상은 과연 뭐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